금요일 아침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3도로 어제보다 9도 정도 떨어졌고요. 대부분 지역도 영하권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간 날이 워낙 포근했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한겨울로 돌아간 속초 영랑호의 모습입니다. 이동하실 때 빙판길과 도로 얼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경기 내륙과 중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이 8도, 대전 9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한낮 기온 대구 10도, 제주 1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은 다시 오르겠지만 일요일 오후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